자, 오늘날에 우리 김씨 가정 20명 당 우리 어렸생이라는 김씨 제자 저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신의 길로 가자 하니 너무 힘들었다. 신이 뭔지 조상이 뭔지 인생이 뭔지 사람이 삶이 어떤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 피워보지 못한 꽃을 신에서 점주를 해서 그래도 몇 년간 여기까지 인도했을 때는 신의 마음이 늘 오죽할 것이며 우리 제자 마음이 늘 오죽하겠나. 신은 서럽다. 조상도 이렇게 눈물을 짓고 앞을 선다. 어뢰생에 나는 김씨 제자야. 너를 보니 천지우주 기별에 뭘 알겠냐. 이날까지 방황하면서 뭔지 모르게 네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오늘날에 여기에서 있다. 살라고 신을 받았는지 알고 받았는지 죽지 못해서 받았는지 그지? 너를 그렇게까지 인도했을 때는 네 삶도 평탄치 않았을 것이고 우리 김씨 가정 20명당 엄마가 다 못 이루고 할아버지 아빠가 다 못 이루고 위조상에서 못 이룬 거 너한테 포부를 풀자 하니 신락 같은 그 몸에 태산 같은 짐을 주자 하니 신도 이렇게 가슴이 미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가지 않은 너도 억장이 무너진다. 이 무당도 사람이 하는 거야. 신이 오셔서 하는 건데 왜 신이 오시고 왜 제자가 돼야 되며 왜 신의 밥을 먹으라고 하는지를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이유 없이 신이 오고 엄마야 까닭 없이 신이 오시나 엄마 아빠가 안 만났으면 승희를 낳겠나 신을 빌었던 그 집도 아닌 집도 아니고 무당이 낳던 집안이 분명한데 그걸 보고도 왜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했을까? 왜 겁만 내고 도망만 다니고 조상 칠성도 이렇게 묶여 있는데 조상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신이 움직이고 이 아이 사주팔자를 모르는데 신이 온들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사주팔자를 인정 안 하는데 밥을 파란들 덕이 있어 술을 판들 덕이 있고 남의 새끼를 키워준들 덕이 있어 그래 이 구슬 하려니까 이렇게 화가 난다 화가 나고 승질 나고 저 아이를 보면 불쌍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무술생인의 이씨 부인이 잠시라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떤 성관이 오셔서 했는지도 모르는 그냥 탱아만 모셔놓고 단지만 모셔놨던 게 잘못됐다면 오늘 그 벌을 걷어줄 것이고 우리 김씨 제자 가는 길에 신의 제자 분명하거든 오늘날에 길문 열어서 오장육부 6천마리 신의 전기로 다시 도와줄 것이고 너의 일신의 성불로 먼저 열어주고 그 전안에 네 오시는 신명의 몸주신 찾고 주장실을 찾아서 자리자정할 수 있게끔 오늘 길문 열러 간다. 오늘날에 이정성 들을 때 산신의 길문 열고 선왕의 길문 열어 가실 때 잠시 잠깐이라도 이리 갑시다. 에이시자 무시자 산신선왕 무시자 선왕 모시자 모십니다 모십니다 산신선왕 모시려오 내 이놈 죽여볼까 살려볼까 너 온몸에 이렇게 감고 사는데 온몸에 묶여 사는데 뭔들 옛날 같은 전기 다 없어지고 직감 다 없어지고 하루에도 열정은 죽고 싶다 죽으면 끝날래나 죽으면 끝날래나 죽으면 이끌저끌 안 볼래나 60평생 넘게 살아도 어떻게 내 나 같은 날 없을까 잠시 20대 좋았을까 좋은 날도 없다 돌아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형제 먹이 살린다 바쁘고 아니냐 돈 벌어서 집에 보내주기 바쁘고 객지 생활하면서 도나도나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형제 살리고 부모 살린다 인생을 바치고 우연좌중에 김씨 대주 만나서 새끼는 하나 낳다 하나 그 뒷바라지 한다고 한
푼도 못 벌어는 되죠. 돈을 번다 해도 나가서 사고치고 제자 너를 어떻게 하면 깨우칠까? 깨우치고 이렇게 고단한 삶을 주고 고통을 주며 하늘 한번 쳐다보고 알아줄까? 아무리 꿈에 선몽을 주고 자몽을 주고 아무리 일러줘도 이 고집센 제자야. 제자가 딸이가 어떤 신을 모시고 가든 인정해라. 인정하고 못다 한 거 엄마가 속죄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신에서도 풀고 가기 힘들어. 그래서 오늘날에 신은 이렇게 서서히 버렇게 아직도 제자를 통해서 이시 집안 이렇게 보자고 나려 쓴다. 그렇다고 엄마를 무당시키는 거 아니야. 오늘은 우리 이시 모친열한테 걸려있던 거 썩 걷어갈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풀고 가자신다. 오늘날에 김씨 제자 이제야 돼 이놈. 어? 죽지 왜 사노? 죽지 왜 살아? 어디서 감히 못된 짓은 골라 다 하고 네가 할 짓이 없어서 어?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승희야, 신에서 이렇게 화를 내신다. 어? 죽지 왜 사냐고. 네가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서 사지욕심 멀쩡하고 노력해서 살면 되지. 그게 다 신 탓이고 조상 탓이고 부모 탓이야? 그 사이트에서 죽은 친구들 많지? 어? 어? 네 따라 다 왔어. 어? 씨발 가자. 어? 가자. 뭐 신이고 미쳤다. 말라 하노 그런 거. 가자. 어? 죽기 원했잖아. 어? 이게 영산이다. 조상이야 풀고 가면 되는데 이게 허주다. 어? 네 내 애를 땡긴다. 가자고. 응? 가자. 벌써 사자가 와가지고. 어? 가자. 가자. 연탄가스에 죽고 약 먹고 죽고 목 매달아 죽고. 어? 뭘 살려? 필요 없어. 쥐가 살아야지. 가자. 니는 인간 안 돼. 어? 인간 됩니다. 저로 가라. 엄마 저 따가 있어라. 얘는 지하고 싸움. 니는 인간 안 돼. 가. 어? 희뻑하면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쳐다보고. 어? 뭘 아냐? 니가 니 몸 망가뜨린 거야. 어? 몰라? 니가 안 해본 거 뭐 있어? 다 까발려 봐. 그는 뭐 신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어? 제자가 무슨 그런 마음으로. 응? 죽을 힘 있거든 살라고 노력해라. 어? 이렇게 나약해 빠졌는데 무슨 제자를 하며 니 하나 철신도 못하고 니 하나 마음도 못 잡는데 무슨 무당을 해서 제자를 해서 남의 집을 근심을 의논하고 공론할까 니하고.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만 더 해라. 너 한 번만 더 하면 기회 없어. 그때는 네가 뭔 짓이라도 하면 그날로 끝이다. 신에서 줄탁 나와버린다. 알았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자한테는 이렇게 영산에 감고 약을 먹고 가고 자살고들이 이렇게 자꾸 따라온다. 네가 뭐 그런 일이 있었든지 네가 자살 시도를 했던 것도 보이고 그랬던 거 오늘은 썩 걷어내고 다시 길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 신다.
한 가지 물어보자. 승희 아버지는 연락을 아예 안 하나? 할머니 그러신다. 저 아버지가 막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몸이 많이 안 좋고 상문에 지금 너무 주당이 든다. 그래서 신도 바빴다. 그래서 이 정성으로 이 제자길로 가는데 상문이 나면 안 되고 또 그 대주가 약을 먹든 뭐 어떻게라도 이길 힘을 조금이라도 줘야 마음을 풀고 가야 갈 때 가더라도 아직 때가 하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많이 아프다. 그래서 그렇게 그이도 할머니 자손이니 지켜주자 들어섰고 그래서 정성 잘 들여라 기도 알았느냐.